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블록체이너스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이너스 시은과 네, 문과생이여 일어나라. 네, 블록비디오의 김가현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로 순사리와 네, 꼬부기 등장했습니다. 네. 문과생이여 일어나라. 문과생이여 당당하라. 지금 학생 운동하는 거야? 아니, 더 이상 문송하지 않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한번 구호를 해봤습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수학 1등급이라고 말하던데. 네, 좀 수학 과학을 잘했어요. 아, 네. 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약간 이거 하면서 좀 미안함을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그 CNBC 패스트머니 거기서 이제 논술을 촬영하는 영상이 나갔잖아. 근데 그거를 보니까 참 이게 아버지의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이전에 이제 춤을 추던 게 있어가지고 참 이렇게 모자를 쓰고 안 쓰고 차이가 크더라고. 지금까지 혹시 이거 알아? 나 지금까지 내가 시청자한테 가장 많이 받은 선물이 뭔지 알아? 탈모야? 탈모 샴푸야. 이거 아자 보실 때마다 이게 한때는 이게 쌓여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딱 열어서 샤워로 들어가면 샴푸가 다 하나씩 있었어. 논스 친구들은 다 이제 건강한 튼튼한 머리를 가지겠네. 아, 튼튼한 머리를 가지지. 나를 제외하고 가끔씩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많으니까. 네. 아, 네. 네. 어쨌든 네. CNBC 꼭 보세요. 진짜 최고. 간지 최고. 감사합니다. 아, 우리 진짜 말을 많이 했는데 쏙쏙 편집을 많이 잘했더라고. 어쨌든 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일단 오늘 문송합니다. 시즌 1 에피소드 4. 마스터링 비트코인 5장. 이제 그 어마무시한 그 타원 곡선에 관련된 그 내용은 넘기고, 타원 곡선 암호화에 관한 내용은 넘기고, 오늘 이제 다뤄볼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획자 여러분이나 아니면 일반인한테 가장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주제인데요. 그건 지갑입니다. 지갑.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 5장 읽으면서 뭐가 제일 궁금했었어? 지갑의 개념이 굉장히 많잖아. 막 결정적 지갑, 비결정적 지갑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간단하게 개념을 이해할 순 없을까 그런 것도 있었고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아, 그리고 또 하나 그 지갑의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갑의 개념과 다르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해석하는 그 지갑만의 정의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오케이. 진짜 오늘 얘기할 내용이 나는 개인적으로 지갑 이거가 내가 지금까지 해온 강연 중에서 그래도 일반인들이 가장 그러니까 문과생들이 가장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 왜냐면 어쨌든 다 사용자 측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하시면서 뭐 질문이 있으실 텐데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꾸준히 저희가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입니다. 오늘의 목적은 이제 지갑이란 그 다음에 비결정적 결정적 종자 계층 결정적 지갑 이 세 개의 지갑 간 차이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기업이랑 거래소랑 상점이 사용하는 계층 결정적 지갑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BIP32, BIP39, BIP40, 43, BIP44 사용 사례 이거 뭐 책에는 나오긴 하는데 좀 안 와닿을 수도 있어서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BIP47이라는 새로운 것과 지갑의 미래 이거를 살펴볼 텐데 이 중앙에 실습이 하나 끼어 있어. 실습 끼어 있는 거 그거는 뭐 따로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보신다면 아마 도움이 가장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자 비트코인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나요? 지금 너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관되어 있고 두 가지 질문인데 비트코인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느냐는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3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한번 말해줄 수 있어. 그치. 내가 3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3비트코인이 들어있는 개인 키를 이제 내가 알고 있다는 것. 그거고 비트코인은 그 시스템 상에 있지. 맞아. 네트워크 상에서 보관이 되는 거지. 뭐 내가 물리적으로 보관을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지갑에서는 너가 말했듯이 시스템 상 네트워크 상에 비트코인이 보관되다 보니까 지갑은 비트코인을 보관하지 않아요 라는 그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지갑을 왜 가지고 있을까?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
지갑에는 무엇이 보관되어 있나요? 지갑에 돈이 보관되어 있지. 비트코인 지갑에도? 비트코인 지갑에는 키가 보관이 돼 있지. 아, 오케이. 예. 아, 위험했어. 위험했어. 안 위험했어. 위험했어. 뭐라며네. 아, 네네. 물론, 물론. 그래서 지갑은 정확히 말하자면 열쇠들이 보관되어 있다면 이것은 지갑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열쇠고리라는 메타포가 좀 더 말이 되는 그런 비유가 아닌가. 뭐 열쇠 보관함 그런 느낌? 맞아, 맞아. 근데 지갑은 이제 책에서 보면 인터페이스 얘기가 나오는데 인터페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컴공 출신이 아니라면 사실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경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뭔지 고민을 좀 해보자. 이 화면이 무엇인지 아시는요? 완전히 우리 어렸을 때 컴퓨터 켰을 때 나오는 화면. 아, 사실 그것도 너무 웃긴데 나는 실제로 컴퓨터를 켰을 때 약간 문자만 나오는 그때 너 막 그래, 도스 써봤어? 그래, 막 검은색 화면에 막 숫자랑 영어 막 이런 것들. 그래, 깜빡깜빡거리고. 그거랑 비슷한데 사실 그건 아니고 여기 위에 보면 알겠지만 천리안. 그러니까 인터넷 초창기에 나왔던 이제 내가 그러니까 94년도 인터넷을 처음 썼는데 이것을 처음 써본 게 한 그러니까 95년, 6년쯤 됐을 것 같아. 네, 천리안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텔넷이라는 거를 통해서 접속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뭐 내가 여기 밑에 보면 뭐 선택이라고 적혀져 있고 내가 오늘 천리안에서 어떤 새로운 뉴스가 있느냐 이러면 1번을 쳐서 엔터를 치면 거기에 들어가고 모든 것이 이제 문자로 다 나와 있었고 문자와 숫자로 나와 있었고 내가 여기서 뭐 다운을 받아도 파일은 다운은 되는데 다운을 받는 게 뭐 내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이러지는 않았어.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었지. 나같이 어린 사람들한테는 그치 우리가 너무 어릴 때여서 우리와 이제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나같이 어린 사람이라 하니까 되게 이지가 느낀다. 내가 깐난 애기 때 거의 나온 것 같아. 아 네네 저도 깐난 애기였죠. 네.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이런 천리안 2.0 이런 웹사이트나 아니면 혹은 막 라이코스, 그치. 세이, 다음 이때가 이제 거의 내가 익숙한 화면일 때 그러니까 그래픽으로 이걸 인터넷에 접했잖아. 그런데 인터넷이 진짜로 이제 글자만 쳐서 나는 처음에 내가 막 하이테, 천리안, 나우누리 이런 거를 문자로 배웠을 때는 진짜 힘들었어. 그리고 약간 그 가르쳐주는 형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형한테 가서 자주 배우곤 했는데 사실 이쪽으로 넘어오면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 몰랐는데 이게 같다는 거를 그때는 몰랐어. 그치. 근데 따지고 보니까 같은 거야.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 천리안 2.0 이때가 이제 97년도, 8년도쯤 되면서 맞아. 96년도, 7년도, 8년도 되면서 그때 이제 국민 PC 560만 원대로 PC 가격이 확 떨어지면서 그때 이제 스타크래프트 98년도에 출시되면서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이 되는 PC방 막 생기고 ISDN, 뭐, ADSL 뭐 이런 것들 다 아실 분들은 다 시청자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리니지도 뜨기 시작하고 바람의 나라 이런 다양한 추억이 많아지는 그 시점이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접했고 이게 공교롭게도 참 포장이 바뀌면서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포장이 바뀌면서 그때 동시에 이제 인터넷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때가 거의 내가 초등학교 막 2, 3학년? 3, 4학년 그때쯤이었을 텐데 그때도 그냥 초등학생이 학기도 쉬었다는 건 굉장히 그냥 그게 쉬었다는 거거든. 맞지, 맞지. 때문에. 근데 텔넷은 초등학생이 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치. 네, 그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컴퓨터 키면은 그냥 번호만 몇 개 외워서 키 그냥 라이온 킹 게임하러 들어가고. 맞아, 그러니까 그게 거지. 웃기잖아. 번호를 몇 개 외워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 같지. 엔터를 눌러야 되고 여기서 뭘 눌러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거 이제 그래픽 넣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MS-DOS가 있고 그 다음에 MDIR이라고 여기 이렇게 바 하나가 있어가지고 DOS랑 똑같은데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로 갔을 때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다 신세계였고 그리고 옛날에 뭐 믿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지금은 우리가 막 네이버.com 이렇게 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인터넷 창에다가 그냥 도메인 네임을 치때 네이버라고 한국어로 쳐도 네이버.com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왔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었고 네이버의 그 IP 주소라고 이렇게 네 개 점이 점이 세 개가 적혀져 있는 그런 주소가 있는데 그런 주소를 인터넷을 나 꽤나 이제 인터넷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이 종이를 고이 보관을 해서 이거 주머니에 넣어서 지갑에 넣어서 들고 다니던 시절이 있어.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
이거는 이게 인터페이스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경험하는 그 뭐 내용이 있다면 이제 그 경험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인터페이스고 그게 이제 사용자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도 천리안 이제 그 과거의 천리안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못하는데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더 쉬워지고 그럼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맞아. 어떻게 보면 같은 천리안인데 그 경험을 하게 되는 매개체가 뭐냐에 따라서 그걸 다가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접근성 이런 게 늘어나는 거지. 맞아. 완전 거기에 공감해. 자, 그래서 이제 지갑의 얘기는 인터페이스의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전에 또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이 거래소에서 혹시 거래를 해보셨나요? 아, 네. 야피존. 네, 해킹당해서 다운된 거래소인데 네, 여러분 이제 거래를 하고 싶어도 거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슬픈 사연이 얽혀있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은 아, 나 인터페이스 이해해. 나 지갑 평소에 쓰니까. 나 거래소에서 지갑 쓰니까. 나 거래소 지갑 사용해봤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제가 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 개인적인 사실이죠. 거래소 내부에서 거래만 해보셨다면 엄연히 따져서 여러분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아니면 암호화폐 네트워크와 소통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래서 타의 중앙화랑 일단 너무나도 무관하고 거기는 중앙화되어 있는 거래소 인터페이스와 거래소 서버와 이제 통신을 해보신 거고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직접 하시려면 거래소에서 돈을 옮기셔가지고 그거를 다른 지갑에 보관을 할 때 그때 그 네트워크와 각각 그 타의 중앙화된 네트워크와 소통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나 모든 암호화폐는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핸드폰에 내 계좌, 은행 계좌에 접속할 수 있는 뭐 어플이 깔린 것도 아니고 은행 계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 자체가 여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변두리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그걸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네, 슬프게도 여러분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소통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지갑을 써보신 적이 없어요. 좀 여기서는 내가 좀 극단적으로 좀 강경하게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아. 그치. 아니, 오늘 아예 그런 얘기 했었어. 오늘 제가 그 한국 블록체인 협회 전화진 위원장님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딱 카메라 보시고 하는 말씀이 암호화폐 지갑을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본 적이 없고 만들 수가 없다면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돈 받아 먹어라 하는 거다. 맞아. 스스로 지갑 정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사실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좀 있어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암호화폐를 배웠다 이러면 처음 내가 배워야 되는 건 한 최소한 1개월, 몇 주에서 1개월 동안은 내가 내 스스로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호하고 보관을 할 수 있는가 이거부터 먼저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워야 하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암호화폐 이제 지갑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둘씩 배우다 보면 이건 진짜 암호화폐랑 내가 소통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 나 개인적인 건데 거래소들이 좀 도움을 줬으면 해. 왜냐하면 거래소들을 난 너무나도 믿는다는, 그러니까 물론 거래소는 신뢰를 주는 비즈니스이긴 한데 거래소가 돈을 보관하는 그 사용자들에게 이 돈을 안전하게 어떻게 빼서 보관을 시킬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교육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 교육 자료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교육을 받으시는 것 같아. 이제 시청하시는 거래소 대표님들 있으시면 한번 꼭 고려해 보시기를. 네. 계속해서 말하지만. 네. 네. 제가 기사 잘 써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와 이제 이 얘기까지 했으니까 하지만 비트코인도 똑같은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 자, 지금 목격을 하고 계시는 거는 이제 커맨드 창이라고 이제 윈도우스에서 띄울 수 있는 건데 옛날에 사토시 클라이언트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래픽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내가 특정 커맨드를 입력을 해가지고 주소와 개인 키와 그 다음에 공개 키와 주소를 내가 생성해야 되는 옛날 그러니까 진짜 2009년도 2010년도 그때가 있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발전을 하더라고. 발전을 해서 지금 보는 거는 똑같은 프로그램이야. 이건 그게 더 웃겨. 사토시 지갑. 그러니까 사토시 지갑 똑같은 사토시 클라이언트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이제는 GUI라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그림이나 사람이 클릭을 할 수 있는 거로 덮어 씌워버린 거지. 그래서 물론 이거를 아까 이전에 봤던 거를 그런 기능으로 사용하면 좀 더 파워 유저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웬만한 기능은 이렇게 클릭을 해서 다 할 수 있다는 점.
아까 그 인터넷 진짜 화면 변한 것처럼 지금 딱 그렇게 딱 보인다. 맞아. 근데 이것도 여전히 힘들어. 왜냐하면 블록체인의 다운을 다 받아야 되고 아직도 이게 사용자가 막 봤을 때 직감적으로 오진 않잖아? 그래서 바로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엑소더스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 뭐 말했던 풀 클라이언트, 라이트 클라이언트, 뭐 웹스, 뭐 3자 API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사용자들이 훨씬 더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킨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면 돼. 물론 여기까지 와서 사용자 경험은 아직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전에 이제 따로 얘기한 건데 비트코인을 A에서 앨리스가 밥한테 비트코인을 보내려고 할 때 제일 이상적인 거는 핸드폰이 있으면 저기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저쪽에 카메라맨한테 보낸다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쑥 하면서 저쪽에 넘어가는 게 가장 좋잖아. 그치. 근데 지금 에어드랍처럼. 근데 그건 지금은 그게 아니고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 옮기려고 할 때도 막 공개키가 무엇이죠? 입금 주소, 출금 주소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죠? 이거를 내가 왜 생성해야 되죠? 막 가르치려고 되잖아. 그래서 이건 진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것 같아. 그치. 아직 부모님 암호 앞에 거래하셔? 부모님 안 하셔. 아 진짜? 아예 싫어하셔? 나한테 좀 주셨어. 아 그러니까 대신 해달라고? 그냥 내가 좀 땡기고 싶어서. 아 그랬구나. 아 네. 저도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부모님 자산을 대신 관리를 해드리는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영훈이도 그렇고 이게 배우고 싶으셔도 배울 수 없는 처지가 너무나도 많이 놓여 있어가지고 그치. 우리 부모님은 막 내가 맥 되게 좋다고 윈도우즈 쓰다가 맥북이 되게 무난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못 넘어가고 계신데 아니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도 내가 맥북 쓰는데 맥북 진짜 좋다 해서 하면 아 맥북 너무 어려워서 못 쓰겠다고 우리 또래 애들만 해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보자 비트코인 얼마나 더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안드레아스 형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안드레아스가 1980년도 중반에 인터넷을 쓰기 시작했대 그래서 여기 말했던 IP 주소 하나씩 다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누구의 이메일 애드레스 내가 검색하고 이런 게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예를 들어 내가 너의 이메일 주소를 받아가지고 그걸 써서 다녀 저장을 따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안드레아스 어머니가 사용하기까지는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그걸 가능케 한 거는 더도 아니고 아이패드가 그걸 가능케 했다고 아이패드는 딱 보면은 그냥 메일 딱 누르면은 맞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냥 뭐 받는 사람 오케이 그럼 우편번호 쓰는 거랑 비슷하겠지 그래 적으시고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 오케이 내가 보내는 거 제목 하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에서 이렇게 해서 보내기 이건 되는데 PC나 맥북에 앉아가지고 보내는 거는 그렇게 힘드셨다고 말씀을 하시네 그래서 진짜 인터페이스의 힘은 어마무시해요 인터페이스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하고 사용 안 하고가 이게 갈리니까 우리는 평소에 생각을 안 하는 거지만 거기 요소 하나하나에는 진짜 어마무시한 생각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오랜 기간을 통해서 진화를 해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갑은 이제 비결정적 지갑이라는 건데 이 사진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 그냥 딱 봤을 때 지갑 안에 하나하나의 개인 키들 하나하나의 키들을 보관해 놓은 거 여러 개? 맞아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비트코인 코어 기준으로 코어를 켰을 때 100개의 개인키를 나한테 딱 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일반인이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을 해. 100개를 다 내가 하나하나 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겠지.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이 100개를 빼가지고 뭐 주소에 텍스트 파일에 저장한다, USB 한다 그렇게 해도 공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치. 화면을 보면서 내가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잖아. 그 비트코인에서 기본적으로 보안 원칙을 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이제 주소의 재사용은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가지고 한 주소당 1회 하나의 거래는 한 주소를 사용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거래를 100개를 하는데 사실 거래 100개는 힘들지 않거든. 대단히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보관을 하라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하지. 또 굉장히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여기서 이제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뭐 난 시간이 돌아가서 뭐 스포츠 토토에 베팅을 한다 난 시간에 돌아가서 뭐 주식을 뭐 삼성 주식과 뭐 구글 주식을 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되돌리고 싶어지고 비트코인 처음 생각으로 돌아가고 싶다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나는 비트코인에 다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산다 하시더라도 이거는 비트코인 초창기에 계시던 많은 분들도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아마도 분실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치 이렇게 막 100개면 100개 다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챙겨 이렇게 한다는 게 또
또 이 주소가 오류가 나서 내 지갑 소프트웨어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런 위험도 다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트코인을 보관해야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사용자 경험이나 너무나도 안 좋아서 이거를 내가 보관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지. 그럼 실제로 잃어버린 사람 되게 많았겠네. 진짜 많아. 그래서 비트코인의 기본적으로 21분의 1, 그러니까 사토시가 가지고 있는 100만 개의 비트코인, 그거 있다 못 쓰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잃어버린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비결정적 지갑도 거기에 일조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엄청 큰 일조를. 넵. 그래서 나온 게 결정적 지갑이라는 거야. 그래서 왜 비결정적에서 결정적 지갑으로 바꿨을까요? 그림을 보면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이게 하나의 시드, 시드가 있고 그 시드에 이제 키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걸 같이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네. 그래서 시드 하나를 알면 나머지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 수 있는? 맞아. 시드가 그 난수,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선택된 그런 숫자, 약간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 키 비슷한 건데 그거 이전에 프라이빗 키를 내가 하나하나씩 이제 특정 연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드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래 시드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이 키들이 무한계를 내가 생성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드를 주로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뭐 내 전화번호가 대표적으로 뭐 진짜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번호 끝에 0, 1,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0을 달고 전화번호 플러스 0을 해서 해싱을 하고 전화번호 플러스 1을 하고 해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갑을 만들어내. 하지만 여기에도 이제 제한적인 요소는 있어. 뭐냐면 실생활을 사용하기 약간 그래도 불편하다는 거. 그래서 나오게 된 게 계층 결정적 지갑. 이거는 BIP32라는 BIP을 살펴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이 결정적 지갑과 계층 결정적 지갑을 봤을 때 차이가 뭔 것 같아? 일단 조금 더 세분화를 해놨고 이걸 더 세분화를 해놔가지고 보안성 같은 게 훨씬 높아졌을 것 같아. 오케이. 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딱 이 시드 하나만 알면은 이제 나머지 것들 같은 것들 위험한데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서 뭐 차일드 키만 알고 있다. 그러면 차일드 키 에 해당하는 차일드 키를 읽으면은 여기 뭐 KM0 하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이것들만 그렇게 되는 거고 다른 것들은 해킹 위험이 없는 거잖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조금 더 보안성 같은 게 높아졌다? 뭔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이거를 보고 주로 하는 말이 막 뿌리와 줄기 모델? 그러니까 뿌리가 있고 뿌리에서 줄기치기,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데 여기에서도 줄기마다, 이 가지마다 이제 계층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뭐 부모 키, 자식 키, 그 다음에 손자, 손녀 키 이런 식으로 계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 구조와도 뭔가 잘 맞아. 그러네. 여기서 이제 질문. 기업은 계층 결정적 지갑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기업에 뭔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마스터키를 가질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부서의 팀장 이런 느낌이 차일드 키 느낌 그리고 일반 사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랜차일드 키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 그런 분배 구조. 맞아. 책에서도 나오는 사실인데 그랜드 차일드 키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는 이제 그 그랜드 차일드 키 안에 있는 키에 해당되는 주소에 있는 비트코인만 쓸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팀장 같은 경우는 그랜드 차일드 키를 다 볼 수도 있고 거기 있는 거를 쓸 권한도 있고 그 다음에 마스터 키 정도 올라가면 회사 전체에 있는 돈을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시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떻게 보관을 할까? 시드는 마스터키를 딱 보관할 것 같은데. 그래도 시드에서 마스터키가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시드 자체는 어떻게 보관을 할까? 시드 자체? 아마 시드는 금고에 넣어서 보관을 할 거야. 그치. 마스터키도 금고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데 시드가 이제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볼 텐데 시드가 있으면 단순히 마스터 키를 비트코인에서만 생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종 암호화폐에서 똑같은 동등한 시드를 써서 다양한 그런 화폐들을 동시에 다 접속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기고 좀 할 수 있는 게 많은 친구여가지고 저 친구는 진짜 보관을 확실하게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습으로 넘어가서 잠시만 연산기호 코드워드 BIP39 이게 시드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